안녕하세요. 2020년 가을학기 양육훈련 에스라 프로젝트 통독 배경반입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조국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인데요. 송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신 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간 성경의 배경을 배우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과 시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시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대 근동은 신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선포가 없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놀라운 기적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탄원과 더불어 기도와 희생제물, 자신의 공로 등이 언급되지만 이스라엘의 탄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하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제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제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찬양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제 고백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는 죄에 대한 무지한 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학과는 달리 이스라엘 문학은 무죄를 밝히며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대면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가 문학과 이스라엘 시가 문학이 다소 흡소한 문화적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본질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이 다섯 권의 책이듯이 시편을 다섯 권으로 나눠서 네 번이나 부속 시편 수집물의 결론을 끝부분에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72편, 89편, 106편입니다. 송영은 영광송이라고 하고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에서의 내용을 다시 회고하게 하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중요한 몇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개인과 공동체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시편 23편 3절 5절 9절 10절 이러한 회고를 통하여 지금도 과거처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자들은 자신들이 현재의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전에 보여주신 성품에 따라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대한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사공과 우공은 호록이 이후의 생활을 보여주는 고난과 또 해방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시로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해방된 후에 그 해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도 또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속에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불의한 상황에 대한 고통으로, 또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유체적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이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와 가슴의 아픔과 상처들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인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음을 이 찬양시 또 감사의 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시들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감사시편은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회중들 앞에서 표현하는 시들입니다. 질병의 치유, 적들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의를 향한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 시편들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땅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아래의 노래들은 감사시로 불려드는 시편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의 시가 시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인간관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시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고통을 증명하고 있을 때 고통을 뛰어넘는 그 복의 신앙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극복의 신앙을 시편으로 고백하시면서 수천 년 전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나에게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시들입니다. 찬양시편은 주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언과 능력뿐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시편은 예배 중에 예배 인도자가 회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찬양으로 초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어다 라고 시편 100편 1절에, 또 찬양과 함께 찬양의 동기 혹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치는 양이로다. 시편 103편 3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또 그 위엄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가 이 찬양 시편들에는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장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탄식시, 간구시의 구조입니다. 그 예를 시편 13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시편 1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부터 2절까지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있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까지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원수에게 나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강구로 넘어집니다. 이 강구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구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이르기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강구의 시를 통해서 자기의 사항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뢰의 강구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라고 고난 중에 있지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의 시가 시편 탄식시와 강구시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장르 중에 찬양시에 대한 구조입니다. 찬양시는 136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창조하심, 구원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그러한 찬양의 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6편의 시는 감사가 꽤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대표적인 특징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탄식시와 찬양시를 통해서 이 1권과 5권부터의 그 숫자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1권의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시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권에는 18편, 3권에는 9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권과 4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포로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포로기에 해당되는 4권과 5권에서는 3편의 탄식시와 또 7편의 탄식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처음에는 3편의 찬양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점차 올라가면서 포로기에 해당되는 4권과 5권에서는 12편과 15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 시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중요한 율법의 강조점을 둔 시편인데요. 4권 90편부터 106편, 5권 107편부터 145편, 결론 부분은 146부터 150편입니다. 처음에 이 A와 A 연결되고요. B와 B가 서로 대칭적으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119편 율법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9편은 8절이 22번 반복됨으로써 176절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8절은 아래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자음을 기계적으로 배열하여서 그 강조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90편부터 110편까지의 시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고 있고요. 111편부터 118편 것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 가사 중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결국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와 할렐루야 시는 공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5편부터 145편에는 다윗의 시로서 A와 A-B와 B-대칭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시편 119편 율법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에서는 율법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꼭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징계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시편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5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복귀에 대한 기쁨과 다윗 왕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대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성전이 없어지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107편부터 110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111편부터 118편은 할렐루야 시, 하나님만 또 의지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와 A, B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율법시로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B-A-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로 저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또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한 시편의 시가 곧 나의 시편의 시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대적들로 인해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억압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비천한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서 의인들의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그 기도들이 말했던 고난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었을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찬양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고난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음을 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기도들이 고난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로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편이 기록된 후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런 기록들이 시편의 그런 고난과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음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작은 강의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나를 고통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두지 않고 더 나은 사람 또는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고난 전과 고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는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인은 고난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음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에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고통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고통과 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과 아픔에 대한 경험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과 아픔이 저희들에게 왔을 때 끊임없이 저희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여야 하는데요. 그 질문은 시편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핍박받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이 시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가운데 있는 탄식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시편에 녹아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질문을 얻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편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여야 하는지 그 시편 기자들의 답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에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까지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울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순위를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망하라라고 여섯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감정을 숨김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 당하는 자의 참 모습이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찬양으로 연결되는데요. 시편의 가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들도 그 찬양이 저희 입술에 녹아져 나왔을 때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팅켈러 목사님의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순위를, 사랑의 순위를 재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순위는 그전에는 저희는 세상을 사랑하였던 사람이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또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 조언이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감정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환희와 찬양, 소망의 자리로부터 때로는 깊은 슬픔과 가득 찬 절망의 탄식의 자리에서 이르기까지 시편의 세계는 넓고도 깊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감정들을 하나로 집약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시편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희들에게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가 수편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